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길이 막힙니다. 우리는 노예의 길,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. 우상 정치와 보로속국에 살고 있습니다.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.
박수 올리겠습니다. 네, 이번에 저희 배우고 함께 가사 묵상할 찬양은 내 안에 라는 찬양입니다. 가사 묵상 그 자체로 393의 기도가 되어지는 찬양입니다.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그리스도와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릴 내용,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
오늘 말씀 받았습니다.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지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.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작고 작은 그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그대로 되리라 라는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. 이 시간 말씀 그대로 되리라 고백하겠습니다.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.